네, 안녕하세요. 어버옵니다. 어버오버.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고등어 낚시하시다가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시드니에서 낚시 유튜브를 하면서 좀 책임감을 느껴갖고, 여러분에게 또 이런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낚시를 회우성 어종, 아마 낚시 시작하신 분들은 회우성 어종인지 이런 어종의 특징 이런 걸잘 몰라요. 그냥 잘 나온다. 어우, 그래, 거기 가자. 막 이런단 말이야.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잡는 고등어, 테일러, 킹피쉬 이런 것들은 회우성 어종이라고 해서 떼로 몰려다니는 것들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지 마시고 조금 나이가 어린 놈이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어린 사람들도 제가 안 이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안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기분 나쁘지만 좀 제대로 알아들으시기를 바랄게요. 제 영상 보면 여러분 저 새끼 뒤지려고 환장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안 뒤지고 잘 살아있죠? 왜 그럴까요? 물론 앞으로 미래는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저는 철저하게 계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것까지 계산합니까?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움직여요. 물때, 시간, 바람 방향, 조류 방향, 그리고 달 크기. 달 크기는 뭐가, 달 크기가 왜 상관이 있냐면, 물의 양과 상관이 있어요. 물의 양과. 물의 양이라는 거는 기존에 보통, 이 갯바위까지 찰랑거리진 않았는데, 여기까지 넘어오네? 이럴 때는 풀문이거나 달이 아예 없거나, 이럴 때는 물이 더 양이 많아져요. 근데 반달일 때는 물의 양이 그렇게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물의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풀문이거나 달이 아예 없을 때는 들어오는 물도 겁나게 들어오고 나가는 물도 겁나게 나가버려요. 그 차이가 큰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파도는 큰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루에 두번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야, 고등어 던지면 나온다더라. 여러분, 고등어 100마리, 1000마리 잡는다고 해서 낚시 잘한다고 어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어는 회우성 어종입니다. 고등어가 있을 때는 강도 바늘, 그냥 바늘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껴서 던져도 물어요. 그리고 삶은 때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 친구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제 집에서 다는데 그게 반짝이는 그 깃털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눈 같은 거 만든 표현한 거. 그거에다가 왠지 이거는 보니또가 먹을 것 같아갖고 그 루어를 하시는 분인데 보니또가 먹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바늘 껴갖고 달아서 던져서 캐스팅해서 막 감았는데 보니또가 와서 물었대요. 그게 회우성 어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낚시 못하는 초보들이나 아직도 그런 회우성 어종들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그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가 어떤 식에서 위험하냐면 회우성 어종은 말 그대로 단체 무리 활동을 하거든요. 무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고기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파도가 이쪽에서 쳐, 동쪽에서 서쪽으로 쳐요. 그럼 여기는 겁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안 위험해요. 넘어오는 파도는 아닙니다. 여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넘어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기에 지금 적합한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막 치다 보니까 회우성 어종들의 무리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형성이 돼버렸네? 근데 회우성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낚시를 했어.
여기서 딱 여기께 와서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딱 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잡으나 마나 그냥 여기에도 낚시꾼이 있고 여기도 낚시꾼이 있어. 내가 이제 가려고 선택을 딱 하려고 여기 왔어. 근데 이쪽에는 그냥 낚싯대만 이제 잡고 있고 여기는 막 보니까 막 담아 올려 고등어를 막 담아 올려. 여기에 고등어가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쪼롱이라는 이 정확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막 내려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에도 이제 디테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잡아. 근데 이미 여기 사람들은 쫙 있어.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여기 서 있어.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많이 잡아. 근데 여기는 안 서네, 사람들이. 아, 잘 됐다. 난 여기 가서 잡아야지. 두루루 와. 여기로 와. 일로 와. 여기서 세. 여기서 해보신 분들이 있죠. 파도 겁나 셀 때는 여기도 그냥 쓸어갑니다. 예? 여기도 쓸어간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지 몰라도 여기 있다가 죽는 거예요. 예? 마누라가 집에 있는 애인이 친구가 야, 오늘 가서 꽁쳤냐? 못 잡았냐? 이렇게 자존심 상한 얘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잡으니까 갈 때마다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보자. 이런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회유성 어종을 쫓아내야 될까요? 전 그래서 회유성 어종을 포기한 거예요. 회유성 어종은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자, 생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회유성 어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테일러라고 합시다. 고등어 테일러. 주 먹이가 뭐죠? 고등어 테일러보다 작은 거를 먹겠죠. 작은 아지나, 작은 학꽁치나, 작은 정어리 멸치떼. 이게 고등어 주로 주식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고등어를 먹는 생선은 뭐가 있을까요? 좀더큰 테일러, 보다 큰 보니또, 보다 큰 킹,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가 낚시하기 좋은 자리에 그게 세 개가 다 형성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아주 작은 치어들이 여기에 뭐 플랑크톤이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똥물 같은 걸 많이 배설을 하잖아요. 하수 처리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하수 처리를 할때 어떻게 돼? 우리가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그 미세 뭐라고 하냐 그거 막 그런 것들 이제 미생물들을 막 집어넣어서 분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말이 좋아 분해지 그냥 썩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썩은 거를 갖다가 내보냈을 때 그러면 바닷가에 그 나왔을 때 그런 거는 새우라든지 작은 치어들이 그런 걸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걸 먹기 위해 몰려든 작은 뭐 멸치떼라든지 학꽁치떼, 정어리떼 이런 것들을 고등어가 먹으려고 거길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먹으려고 테일러라든지 큰 보니또 뭐, 킹, 이런 것들이 또 몰려들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야, 걔네들이 맨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거를 버리는데, 버릴 거 아니야, 걔네들이. 항상 버리는데, 어쩔 때는 잘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어쩔 때는 잘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오전엔 나오고, 오후엔 안 나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거기는 포인트예요. 포인트인데, 결국에 우리가 잡는 대상어가 고등어랑 테일러로 한정이 돼 있을 때는 테일러랑 고등어를 갖다가 먹는 그거보다 더큰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회방을 놓거나 거기에서 먹이 활동을 하게 되면 고등어나 테일러 바늘로 갖다가는 그걸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상위 포식자면 포식자일수록 머리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토끼보다는 토끼를 잡아먹고 사는 여우가 좀더 똑똑하고요. 여우보다는 여우를 잡아먹는 늑대가 더 똑똑할 거고, 늑대보다는 늑대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더 똑똑할 거예요. 뭐 늑대가 호랑이가 늑대를 잡아먹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머리가 좋다는 뜻이에요.
야, 그때 가끔 그 고등어 낚시하는데 킹도 걸려. 물론 걸릴 수도 있겠죠, 가끔. 근데 안 걸려요. 여기 지천에 떠 있는 지천에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고등어를 걔가 먹으면 뭐지? 정어리 그 바늘에 먹지를 않아요. 킹이 그렇게 병신이 아니에요. 에? 야, 킹 들어왔으면은 킹을 쳐야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무리가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고. 그럼 꽝치는 거고. 그럼 가서 친구나 마누라한테 욕도 먹는 거고. 뭐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그걸 뭐 하러 갔냐? 핀잔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막 이런 자리 섰다가 죽는 거고. 예? 자존심을 걸지 마세요. 웬만한 거에. 자존심 걸지 마시고 낚시를 좀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 매일 갔을 때 꽝을 안 치면 뭐 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3년째입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루도 안 빠짐없이 고기 잡는 영상 올리고 있죠. 1년이면 365, 2년이면 거진 700마리, 3년이면 1000마리 넘게. 나는 어떻게 가면 그렇게 잡을까요? 내가 매일 낚시를 간다는 그런 미친 새끼들이 있는데 저 매일 낚시 가지 않아요.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에? 본인이 논다고 나도 논다고 생각하는데 저 그렇게 한가한 새끼 아니에요. 세금 다 내고 보조금 받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 한번갈 때마다 10마리 이상씩 잡고 10마리씩 잡으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간다고 치면 20마리예요. 20일 치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도 10마리 잡으라고 했잖아. 네가 뭔데 뭐 먹을 만큼 안 먹을 만큼 너는 한 마리 처먹고 인업하지 몰라도 나는 한 마리 갖다 인업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 마리 갖다 정신승리하는 병신들이 많은데 10마리씩 잡아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회우성 어종을 포기했고, 회우성 어종은 떼로 다니기 때문에 그거 쫓아다니는 거는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그거 있는 지역이 굳이 깨끗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잘 잡는다고 해서 낚시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회우성 어종은 문으로 잡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행운이 따라줘야지 잘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잡는다고 해서 아, 이 사람 낚시 잘한다. 물론 그 중에서 뭐 50마리 잡을 때 60마리 잡는 사람은 10마리 더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죠, 물론. 뭐 작은 뭐 디테일이 있겠죠. 근데 별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들이 아예 못 잡을 때 세네 마리 정도 잡는 게잘 잡는 사람이에요. 낚시를 잘하는 거고, 그 상황에 맞게. 아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저한 가지 더,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더 하자면, 낚시는 여러분, 낚시나 스피어피싱은, 물론 머리가 생각을 하지만, 손이 익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을 갔다가 생각을 하고 가는 거는 머리가 계산을 하는 거지만 현장에 가서 이게 입질인지 이게 뭔지 아닌지는 거꾸로 갑을이 바뀌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갑이 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을은 손은 손발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 그래 오늘 쪼롱 가자. 어 그래 오늘 울릉고 가자. 어 그래 오늘 저기 뭐 커넬 가자. 이거는 대가리가 시키는 거고 직접 가서는 손으로 느낀단 말이야. 손으로 딱 느끼는데, 야, 이건 입질이야. 결정적인 판단은 대가리가 하지만 손에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손이 갑이야. 내말 뜻은 낚시라든지 스피어피싱은 손에, 그리고 자기 몸에 익어야 돼요. 몸에. 그러기 때문에 설명이 백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달라요. 한 교실에 50명의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해도 서울대 가는 사람은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으면 훌륭한 선생님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40몇 명은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이해해서, 잘못 이해해서,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뛰어나게 또 상상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 굳이 설명이 필요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주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거냐. 여러분에게 맞는 상황. 여러분에게, 아, 이런 상황에 이 사람은 이렇게 출하했으니까 나는 한번 다르게 해봐야겠다. 아니면 나도 비슷하게 한번 가는데 요건 살짝 다르게 표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냥 영상을 올리는 거지. 굳이 뭐, 목줄 3호에 뭐, 뽕돌 3개를 물렸는데, 똑같은 날은, 이 지구가 태어나서 똑같은 날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빙하기가 있고, 해빙기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문화가, 로마 시대라든지, 아니면 로마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문명보다도 더 발전했던 문명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도 문명이 이제 퇴보하면서 더못 사는 시대가 있었던 점도 있고, 문명은 항상 발전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발전했지만, 뭐, 잉카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그 당시 때도 수로라든지, 뭐, 화장실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그런 문명이 계속 쭉 이어나오진 않았잖아요. 멸망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어? 중요한 거는 손에 익어야 된다는 거야. 몸에 익어야 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다르고, 전부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전부 다 그게 다 다르니까, 보여주고,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다시 재튜닝을 하고, 재각색을 하고,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무슨, 어떻게 설명을, 이게 지금 주입식 교육으로만 공부만 처해갖고,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낚싯대가 다른데. 낚싯대 릴다 똑같이 세팅하면 나랑 똑같이 조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1.5에 뭐 삼비봉돌 하나 달았는데 입질을 받았다. 본인의 그 스타일, 그리고 본인의 쓰는 그 파워, 힘, 본인의 그 상황이 나랑 똑같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맞춰가라는 거예요. 에? 저는 그것만 알려줄 뿐이지, 나머지는 여러분의 몸에 익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트라이를 해보고, 근데 이상한 거 트라이를 해보니까 이상한 거막 산으로 가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병신이 그런 말 하더라고. 킹을 잡았는데 킹이 그 건을 맞고 그 샷을 맞고 그 샤프트를한테 자기한테 빙빙빙 감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킹이 자기를 죽이려고 샤프트 라인을 자기를 빙빙빙 감았다는 거예요. 내가 에 미쳤구나. 우리가 원반 던지기 하듯이, 그, 뭐, 이렇게, 만약에 줄에 뭐를, 그걸 뭐냐, 그, 투판 같은 건데, 왜,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무기인가? 이렇게 돌 던지는 거 식으로, 줄이 달려있으니까 킹은 그냥 직진을 한 거예요. 근데 직진을 했는데 어떻게? 땡기니까 그쪽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감은 게 아니고, 내가 초보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런 거예요. 그거는 네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은 얘는 그냥 직진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네 몸을 감아서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다. 어? 얘는 그냥 직진을 하려는 게 줄이 팽팽하니까 계속 직진을 살려고, 후진이 없잖아.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팔이 갑자기 쑥 나와서 자기 작살을 빼고 자기는 그냥 가버려? 그거 아니잖아. 킹의 팔이 갑자기 뿅 생기진 않잖아. 그런 착각을 하고 병신 같은 생각을 할때 잡아주는 것뿐이에요, 저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서 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낚싯대도 뭐 2호면 충분하더라. 그 2호 계속 부러지고 터지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때선 역시 돌돔대로 갈걸 그랬어요. 내가 진작 말했잖아. 드라마 잡으려면 돌돔대로 가라고. 근데 네가 끝까지 우기고 2호대로 나처럼 잡겠다고. 나는 여러분하고 다르게 오랜 세월 동안 낚시를 해오면서 가는 줄을 갖다가 최대한의 그 목줄이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쓸수 있게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드랙도 잘 사용 못하고, 지금 8파운드가 가진 그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내 대에서 어느 정도 휘어지면은 이게 8파운드에 몇 퍼센트의 그 힘을 썼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거랑 누가 그 잡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잡는데 자기도 그러니까 2호대로 잡겠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한숨이.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 나머지는 노력을 하고 여러분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잔소리가 길어지면 또안 들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